좋습니다. 네. 저희가 뭐 축구장이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건 맞지만 네, 네, 네. 저희가 굳이 K2에 온 이유가 있습니까? 아, 지금 이제 K리그2에서요. 예. 1, 2를 다투는 빅매치가 아, 열리는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두 팀이 성적이 어마어마해요. FC 안양 같은 경우에는요. 네? 5승 1무예요. 와, 그럼 패는요? 패가 없어. 오, 진짜요? 그러면 오, 수원 삼성은 어떻게 되냐? 수원 삼성 어떻게 됩니까? 5승 땡무 2패예요. 그래서 그러면 조 1이 조 2 지금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오늘 팬들이 난리 났어요. 아, 오늘 아마 구름 감정이 있죠. 아, 그렇습니다. 네, 꽉 찰 거예요. 그럼 오늘 승리 누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FC 안양이죠. 아, 원래 이런 거 쉽게 얘기 안 하시잖아요. 아니, 그 FC 안양이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며. 아, 치우치는 게 어딨어요. 스포츠 이미, 하기 전에 치우치지 말라고. 이미 기울은 배를 타고 왔어요. 우리는 FC 안양이에요. FC 안양을 승리 예측한 이유가? 이유는 이제 그 FC 안양에 네. 제 그 조카, 아, 조카가 아니고 조카, 제 본인 사위 예림이 남편 그 김영찬 선수가 FC 안양에서 뛰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난 누굴 응원해야겠어요? 아, 그러면 당연히 FC 안양을 응원해야죠. 당연하죠. 네. 사위가 뛰고 있는데 내가 네. 수원 삼성을 응원해? 죄송했다. 장인어른이 다른 팀을 응원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근데 오늘 그러면 선발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까? 원래 그 선발 명단에 올라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있었는데 네. 부상을 입었어요. 아, 아 그러면 오늘은 나오진 않고? 오늘 뛰지는 못해요. 그럼 오늘 우리가 김영찬 선수를 그럼 볼 수가 없네요? 아니,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봐요? 아, 집이 안양인데. 아, 그렇죠. 나와야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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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야죠, 나와야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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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오늘 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는데 예. 그 예림이가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요? 아빠 경기 끝나고 어디 가냐고. 오. 그 집에 간다고 그랬죠. 어디요? 그 예림이네 집에? 아니 우리 집에. 아 그니까. 아. 가셔야죠. 가야 되죠. 네 가야죠. 오케이. 그걸 여기서 결정하십니까? 오 생각해보니까 저희 처음 봅니다. 누가요? 오 이경규 선배님이 누군가의 눈치를 보다니요? 아니 딸 눈치 보죠. 자 그래서 가족이다 가족. 와 진짜 오늘 네. 경기는 대단히 그 기대가 되는 경기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양 팀 선수가 네. 뭐 어느 팀을 떠나서 네. 좀 최선을 다해주고 그렇습니다. 그 최선을 다하는 팀에게 네. 가족의 혈연의 관계없이 네.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예. 이제 한준희 해설위원 네. 배성재 아나운서가 네. 하는 프리뷰 네. 이게 잠시 제가 출연을 합니다. 네. 출연하시는 동안에 김한님은 네. 여기 오는 관중들을 아. 저 인터뷰를 좀 해주시기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FC 안양대 네. 수원 삼성의 지시제 더비 이경규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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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K리그는 쿠팡 플레이와 함께! 준비해놨습니다. 아, 여기만 계속 긴장이 돼. 저희는 이제 FC 안양 서포터즈고요. 지금 선수들이 12시 조금 넘어가면 이제 입장 준비하려고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때 이제 선수들 맞이하는 저희도 이제 분위기 좀 띄우고 이건 미리 준비하려고 이제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양에 계신 것 같아요. 압도적인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FC 안양 화이팅! 안양 만세! 자, 한참을 모르는 K리그2의 선두권 싸움 1위 FC 안양과 그리고 2위 수원 삼성의 경기를 직접 여러분과 이경규와 간다를 통해서 함께하게 됐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K리그2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하신 가운데 약간 전쟁터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 제일 중요한 건 팬들 아니겠습니까? 제2의 선수들이 우리 팬들과 함께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여기 축구하는 데도 애들 축구하는 데가 있네요. 와, 이런 거 되게 잘 해놨다. 들어오셔서 공 차셔도 됩니다. 와, 아니, 아니, 저, 주어진 아니, 곳이에요. 아니, 저는, 아니 들어오셔도 아니, 됩니다. 아니, 들어오셔도 됩니다. 야, 자, 드디어 자, 아야, 나의 축구실을 못 믿겠다. 자, 뺏어, 자, 하나, 자, 하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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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뺏어. 야, 좋아, 자, 10초 뒤셨는데 숨이 가빠지고 있어요. 근데 너무 재밌게 애들이 노니까 너무 보기 좋네요. 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런 거 시설을 너무 잘 해놨다. 뒤로 한번 돌아주세요. 아들, 딸이에요. 아들, 딸. 그리고 뒤에 뭐야? 엄마예요, 엄마. 엄마가 생각했을 때 FC 안양에 자랑 좀 해주세요. FC 안양은 네. 선수들끼리 일단 화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아... 네, 그것만으로도 일단은 어마어마한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누가 골 넣을 것 같아요? 단네이랑 마테우스. 단네이랑 마테우스. 그러면은 FC 안양팀 응원해줄 수 있어요? 네! 자, 이게 목소리가 진짜 커요. 오늘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코딱지 좀 답하면 코딱지 좀 답. 자, 그 목소리로 FC 안양 화이팅! 지금 사실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죠? 네네. 아, 수원삼성하고 또 이게 좋은 인연이 아닙니다. 지지대 더비랄지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더 이렇게 열정이 넘치도록 네. 지금 저희 팬들이 잘할 것 같습니다. 안양! 안양! 부셔버려 수원! 안양! 안양! 부셔버려 수원! 야, 이게 쉽지가 않네. 인터뷰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보라색 입을 거. 오, 안녕하세요. 정윤이, 예, 반갑습니다. 말로만 듣다가. 연예인이다. 뭐, 제가 뭐 얘기하려고 했는데, 완전 연예인이신데. 반갑습니다. 네. 지금, 어디 팬, 예. 그쵸. 되게 네. 좀 쉽지 없죠. 아니, 축구를 좋아하시면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으니까요. 엄청 좋아해서. 새벽마다 저는 이제 알람 맞춰놓고, 4시에 챔스도 보고, 1-2시에 이제 리그경기도 하는데, 직관은 못 가니까, 직관 안 가봤거든요. 왜?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첫 경기를. 오늘 진짜 저도 보니까, 그 오늘 때문에 뜨겁더라고. 오늘. 이게 사실 뭐, 사실 1, 2위전이기도 해서, 굉장히 진짜 보기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재미난 않네. 경기 부상 없이 모든 여자 즐겁게 했으면 네네네. 좋겠고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안양이 좀 이겼으면 좋겠는데 수원삼성 화이팅! 예, 너무 이어지기 수원! 나 모르겠다. 갑시다. 안녕하세요. 일로 오십시오. 인터뷰 좀 도와주십시오. 뭐 이제 이렇게 까발려진 건 뭐 어떡하겠어. 예, 오늘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봐요. 아빠가 이경규야. 에? 아빠가 이경규인데 FC 안양 막 응원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쵸. 안 그랬어요? 그러면 수원 삼성 팬이라도 바꿉니까? 안 바꿉니까? 속에다가 입겠습니다. 속에다가 입을 거잖아요. 그죠? 이건 뭐예요? 이런 거는 이건 진짜 여자친구가 사준 거 아니면 하고 다니기 쉽지 않은 건데 수원 삼성 자랑 좀 해주십시오. 역사가 깊기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선수단도 너무 훌륭하고 저희 팬분들이 되게 멋있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수원 삼성 화이팅! 자, 그러면 수원 삼성의 열정적인 팬들을 만나기 위해 또 한번 가봅시다. 그래, 이게 사실 또 수원 삼성들이 워낙 팬 문화가 좋은 문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나를 때리고 그러질 않으실 거야. 네. 들어오지 마. 여기 아예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오늘 사실 진짜 전쟁터입니다. 지지대 더비뿐만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승강제 싸움에서도 예전에 한번 서로 안 좋았던 사이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경기 어떻게 될지 뜨거운 가운데 그럼 저도 이제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수원삼성 화이팅! 화이팅! 수원삼성 화이팅! 수원삼성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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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팬 진짜 많다. 아무래도 1부 리그 떨어졌을 때 울고 막 난리 났잖아. 맞아. MBC 여기서 1km네 1km. 아 그래요? 여기 저기 아니야? 이게 아니야? 1번 여기야? 집이 여기야? 저기야? 연태이가 안 끊이니 너. 만약에 이렇게 왔는데 지면 만약 오늘 잘하면 좋은데 만약에 못했을 경우 그죠?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수비수는 옳지 않고요. 맞아. 잘해도 먼저 못하면 티 많이 나고 백패스 한번 잘못하면 끝이야. 오늘 사실상 승점 6점짜리의 경기에서는 누가 승리를 가져야 할지 기승전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자, 4-2-3-1의 포메이션을 들고 나온 수원 삼성.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90분 동안 연정과 투를 자, 앞으로 가져가는 안양. 자, 길게 넘어갔지만 하지만 먼저 커트를 당했습니다. 자, 가운데에서 자, 파고는 손성용. 손성용. 자, 파울인데요. 아, 얼굴 잡았어요. 자, 파울 맞습니다. 같은 99번인 상대의 손성용 선수의 파울이었습니다. 오늘 날씨는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 축구하기 딱 좋은 날씨죠. 네, 해도 뜨지 않고 네. 적당히 선선한 날씨입니다. 예수 믿어와 함께. 이런 거는요, 낚시 김수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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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계속 조윤성 선수에게 오더를 넣고 있는 연기훈 감독님이에요. 사실 뭐 감독이 밖에서 막 이렇게 해도 귀에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겠죠? 사실 저희 옆에서 얘기하는 것도 간신히 듣는데 그냥 서있기도 그렇잖아요. 운동력을 폴로 좋은 크로스 자 뒤쪽에서 슛! 아~ 지금 어쨌든 안양이 좀 많은 공격 포지션을 가져가면서 좀 밀고 있어요. 네. 주현우가 올려줬고 헤딩! 아~ 빵아래입니다. 양영모의 세이브. 뒤쪽으로 야구에게 야구까지는 닿지 않았어요. 마테우스 슛! 아~ 빵아래입니다. 아~ 계속해서 좋은 그림을 만들어낸 안양이에요. 와, 야 지금 안양의 이 공격력은 굉장히 좋았어요. 왜 6경기에서 13골을 내어내면서 현재 승점 16위로 조 2, 지금 현재 1위라니까 왜 본인들인지 보여주는 공격력이었습니다. 자, 삼성이에요. 자우다커 헤드! 아, 골 들어갑니다. 자, 37번 김주찬 선수의 골입니다. 야, 지금 한 번의 돌파에 김주찬 선수가 해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공을 감사하면서 마테우스에게 다같이 AS 리드와 함께 마테우스가 야구에게 자 야구가 갑니다. 야구가 가요. 야구하면서 파울 아닌가요? 단레이가 볼 갖고 자 밀어주고 자 여기서 슛! 아 리동진이 넘어갔습니다. 장래 아나운서가 말할 때가 꼬먹거든요. 찬스인데요? 마테우스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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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 찼는데. 에? 자, 옐로우 카드가 나오는데. 코치에게 옐로우 카드가 나오는 거죠. 자, 김상준이 공을 가져가면서. 자, 해서. 볼은 아직 살아있어요. 자, 파울이 아닌가요? 슛! 골입니다. 수원이 다시 한번 골을 만들어냅니다. 아, 자 볼 따라냅니다. 자 가져갑니다. 자 야구에게 야구가 가져가죠. 자 슛 대자고 가운데로 뒤쪽 내줬는데요. 자 거기 아 하지만 좀 짧았습니다. 코너킥을 얻어낸 안양. 이게 말이죠. 수원 삼성은 쉽게 골을 넣고 MFC 안양은 굉장히 어렵게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전반 이렇게 끝납니다. 지금 2-0으로 수원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아, 사실 뭐 점유율은 굉장히 앞섰는데 첫 골을 너무 쉽게 먹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전 계속 끌려다녔거든요. 후반전에도 10분 내 골에 터지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자, 이제 후반전이 시작됐는데요. 네. 뭐 수원 삼성도 지금 이기고 있기 때문에 아 분위기 좋아요. 네, 아 수원의 입장에서는 네, 지금 아, 분위기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팬 여러분들의 열렬 박수와 함성. 자 열렸고요. 자 가운데 조금 슛! 아 뒤쪽에 살았네. 패션. 아. 자 골로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아. 자 뒤에서. 자 공간 내줬어요. 자 노마카가 슛! 아 막아냈습니다. 세이브. 자 김다솔의 선방. 자 하지만 중간에 또 비었고요. 아 해서
김자수 선수가 막아냈어요. 한 골 막았어요. 전반에 첫 골도 저렇게 막았어야 돼요.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이 프리킥을 잘 올리는 마테우스. 심판에게 카드를 줬어요. 어, 그렇군요. 아, 이제 이게 감독님한테. 감독님한테. 네. 자, 마테우스의 프리킥 올려줬고 헤딩! 아, 막혔어요. 다시 한 번. 아, 좋아. 잡아낸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 굉장히 아쉬운데. 미치겠다, 정말. 오, 수완이. 잘 끊었어, 잘 끊었어. 여기서 한 골이 터지면 이제 내려앉을지 올라설지가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맺혀주세요. 좋은 위치의 프리킥. 자, 수원은 지금 다 쳐온 모든 선수가 다 수비를 위치하고 있고요. 자, 올려줬고! 하지만 뒤에 없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빠집니다. 자, 뒤쪽에서 김동진 올려줬고. 이쪽? 제가 말씀드렸죠. 저게 공중볼은 특별하게 효과가 없어요. 야, 안양 쪽에서 만약 이런 빨리 따라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네. 좀 급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알면서도 못 막는 골 넣어야 돼요. 안양 코너킥 찬스입니다. 자, 마티아스 올려줬고 좀 짧은데요. 아, 하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자, 볼 소유를 다시 한번 합니다. 안양. 한 번 더 올려줄 것 같아요. 뒤쪽! 에이, 왜 달라졌... 아, 지금 달라가주셨어요. 자, 리영식 가져갔고. 에이, 됐다! 슛! 슛! 아하, 자, 미르치가 공을 가져갑니다. 에이, 안 풀리네. 자, 공 따냈어요. 자, 올려줬고 뒤쪽! 슛! 에이, 슛 하면 안 돼! 아... 그 슛으로 하면 안 되지. 아우, 답답해. 자, 반대쪽 봤어요. 김동진. 자, 가운데로. 네. 자, 슛! 아! 리영식의 중거리 슛. 아, 멋진 슛이었어요. 강력한 오른발이었습니다. 자, 역습하는 삼성. 쏜쏜 뮬리치가 갑니다. 뮬리치 슛! 아! 자, 반대쪽 이상민에게 다시 뮬리치 피었어요. 뮬리치 저는 될 줄 알았어. 안양이 이거 주길 딱 좋아했겠죠. 쿠플피크. 생각자 들어갔어요. 골입니다. 골. 안양이 일단 만회하는 한 골을 만들어냅니다. 어, 안양이 3-1로 이긴다고 했는데 서울 삼성이 3-1로 이기네요. 아직 경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에 골을 넣었던 김훈이. 자, 마테우스가 올려줬고 뒤쪽 쉐딩! 아, 장면이었습니다. 우리 K리그도 말이죠. 완투가 아주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렇습니다. 예. 재밌네요, 개인이. 우리 저 이 방송 보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께 요즘 이제 날씨가 좋잖아요. 네. 아이들 데리고 자 경기 나와서 네. 축구 관람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2024 K리그는 쿠팡 플레이와 함께. 자, 이렇게 어쨌든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종료가 됐습니다. 네, FC 안양과 수원 삼성과의 경기에서는 3-1로 네네. 수원 삼성이 이기면서 초 1위로 일단 수원 삼성 올라가게 되고. 맞습니다. 그 수원 삼성 선수에게 박수 보냅니다. 네. 2로 내려왔는데 1위도 올라섰어요. 네, 맞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FC 안양도 또 다음 기회가 또 있거든요. 그럼요, 예. 이제 시즌 초반이에요. 우리 축구팬 여러분들께서 K리그 1-2 많은 사랑 주시고 네. 관심 주시고 축구 운동장 좀 재밌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또 K리그 1만 보는 것이 아니라 K리그 2를 통해서도 이렇게 치열하고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볼 수 있다는 거 오늘 경기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수비수 김영찬 선수가 한 2주 후면 복귀합니다. 아, 복귀합니까? 아, 복귀합니다. 아, 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그
우승 삼성 축하드리고 FC 안양 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K리그 2도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길 바라면서. 아 그럼요. 네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자 건강플레이 이경규가 간다 간다 간다는 다음 시합장에서 네 경기장에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